효과가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비교적 오래 가고 그 효과가 아주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암의 완치를 경험하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어진입니다. 비뇨기암, 두경부암, 뇌종양을 비롯한 다양한 암에 대한 약물치료, 연구, 그리고 암 환자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암이 발생하면 정상적으로는 면역계가 비정상 세포를 인지하고 공격해서 사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체계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사멸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혹은 암 자체가 여러 기전을 통해서 주위 항암 면역체계를 억제시키는 경우 암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제를 통틀어서 면역항암제라고 부릅니다. 면역항암제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암제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항암 면역 기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세포 표면 단백질인 PD-1이나 PDL-1, CTLA-4를 억제하는 면역과민 억제제가 대표적인데요. 그 외에도 면역세포 자체 혹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표적 암세포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변형시킨 면역세포를 주입하는 면역세포 치료제, 또 암세포에 대한 항체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항체가 결합돼서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작용하도록 직접 연결해주는 이중특이성 T세포 관여항체, 또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증식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유전자 조작한 바이러스인 항암 바이러스, 체내에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을 직접 주입하는 면역 조절제 등이 있습니다. 가장 국내에서 상용화돼서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면역 항암제는 현재 면역 관문 억제제로 항 CTLA-4 항체인 여보이, 항 PD-1 항체인 옵디보, 키트루다, 항 PD-L1 항체인 티센트릭, 바벤시오, 임핀지 등이 있습니다. 현재 폐암, 간암, 신장암과 같은 주요 암에서 1차 치료제로 그 효과가 증명돼서 국내에서도 허가 및 급여 인정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인터뷰에서는 주로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가 모든 종류의 암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암, 간암, 신장암, 그리고 두경부암, 흑색종, 일부 위암, 일부 삼중음성 유방암을 비롯한 암종에서 1차 치료제로, 방광암을 비롯한 암종들에서 2차 치료제로 그 효과가 증명돼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상세한 상황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암에서도 모든 환자들이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항암제들이 마찬가지지만 효과를 보는 환자분도 있고 보지 못하는 환자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역항암제는 특징적으로 한번 효과를 보는 일부 환자들에서 그 효과가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비교적 오래 가고 그 효과가 아주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암의 완치를 경험하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 정도를 완치 판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10년 이상 병이 없던 상태에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치 판정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치 대신에 우선은 검사상 남아있는 암의 증거가 없는 완전 관의 상태를 예로 들어보면 고위험군 그 신장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 두 가지 면역 관문 억제제를 병합 투여하는 경우에 완전 관회율은 약 9%로 확인되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세포 표면 단백질 PD-L1이 50% 이상으로 높은 일부 폐암 환자에서 펜브롤리주마브 단독요법을 투약했을 때 완전 관회율은 4.5%로 나타났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의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있는 경우에 비교적 장기간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약제를 중단한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세포 표면 단백질 PD-L1이 50% 이상으로 높은 일부 폐암 환자에서 펜브롤리주마브 단독요법을 투약했을 때 반응이 유지된 기간은 중간 값으로 29.1개월, 반면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약한 환자에서는 반응 유지 기간이 중간과 6.3개월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약제 투약 후 효과가 나타나는데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약제가 아니고 항암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다른 항암제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암이 줄어드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투약 초반에는 오히려 면역 항암제를 투약한 환자들에서 다른 치료를 시행한 환자분들보다 사망률이 높지만 수개월 뒤에 다시 역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드물게 거짓 진행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면역 항암제 투약 초반에는 면역세포들이 암 주위에 침윤되면서 오히려 검사상에서는 암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7년에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iRECIST라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경우에 암이 진행된 것으로 처음 평가됐을 때 의료진이 거짓 진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다음 반응 평가에서 추가 악화 소견이 확인될 때까지 우선 면역 항암제 치료를 유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응률이 비교적 낮아서 일부 환자에서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른 약제와 병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면역 항암제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지표, 즉 바이오마커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면역 관문 억제제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암의 종류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므로 암의 종류가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가 되겠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PD-L1 단백질이 암 조직에서 얼마나 발현되어 있는지 검사해보면 그 발현 정도가 높은 환자분들에서 일반적으로 면역 항암제의 효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암 종류나 PD-L1 염색 항체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PD-L1 발현 정도에 따라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게 증명된 암 중에서는 PD-L1이 양성일 때만 약제가 허가 급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암제 급여 기준에도 면역관문 억제제의 투여 대상에 PD-L1 발현률 등의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투여 대상을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DNA 불일치 복구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면역항암제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모든 고형암 환자에서 DNA 불일치 복구 유전자의 결핍이 있는 경우 펜브롤리즈맙이라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또 종양 돌연변이 부활하는 것도 높은 경우에 면역항암제의 효과가 비교적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약제의 허가 보험 기준에까지 적용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흥미로운 바이오마커로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이 있는데요. 일부 암종에서 면역항암제를 투약한 후에 피부 부작용을 포함한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환자에서 암 치료 결과도 더 좋았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항암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면역 관련 이상 반응도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치료에 이제까지 사용되어 온 세포독성항암제는 주로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의 작용에서 입, 위장, 점막의 염증이나 골수독성, 탈모, 생식세포독성 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면역관문 억제제는 기존 세포독성항암제나 표적치료제에 비해서 비교적 독성이 적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면역관문 억제제는 면역계 활성을 증가시키므로 여러 장기의 특징적인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면역계가 작용하는 전신에 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이 발생률 2에서 40%로 가장 흔합니다. 앞서 면역 항암제는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약제를 중단한 후에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용 발생 시점이 발생 장기에 따라서 비교적 다양하고 약제 중단 후에도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주의 깊은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중요 장기에 심한 염증이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겠죠. 가장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은 폐렴, 심장 근육염, 심장막염, 그리고 신장염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한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은 두 가지 면역 항암제를 병합하는 경우에도 10% 미만으로 드물게 발생합니다.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대부분 평균 5주에 걸쳐서 회복됩니다. 갑상선, 부신, 췌장, 뇌하수체와 같은 내분비 기관에도 면역 관련 이상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호르몬 보충으로 비교적 쉽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 항암제는 꼭 면역 항암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투약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투약받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역관문 억제제의 효과가 증명됨에 따라서 급여가 되는 대상 암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만약 비급여로 투약하게 될 경우에 60kg 환자 기준으로
펜브롤리즈맙을 3주에 한번 투약할 경우에 약 4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니볼루맙은 한 번 투약할 때 2주마다 약 250만 원, 아벨루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투약할 때 2주마다 약 188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일부 제약사 환급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용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가 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급여 기준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허가 급여 기준은 그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최근 1년 동안 새롭게 허가 급여된 약제입니다. 또 펜브롤리즈맙이나 니볼루맙 외에도 여러 가지 약제의 허가 기준과 약가 정보들이 궁금하시면 의약품 정보 검색이라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서 면역과민 억제제 치료의 시행 여부는 1차적으로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 및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그리고 허가 급여 기준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 본인이 면역 항암제 치료를 고민하시게 되는 경우는 주로 투약이 도움은 되지만 급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로 투약할지 결정이 필요할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투약을 시작하고 효과를 보게 되면 언제까지 투약하고 중단하도록 정해진 것 없이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임상연구에서 질병이 진행할 때까지 투약한 기간에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담당이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 면역항암제는 질병의 후기에 투약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투약하는 것이 장기적인 생존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항암제가 모든 환자에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이가 면역항암제 치료를 권유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면역항암제 치료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역항암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명된 다른 허가된 약제가 있다면 그 약제를 먼저 시도해 보셔야 되겠죠. 만일 면역항암제가 효과를 보이는 암종이라 하더라도 일부 환자에서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 관회를 얻기를 기대하고 치료를 진행할 경우에는 실망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전신 어디에든지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항암제 투약 후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면역과민 억제제 외에도 CAR-T 면역세포 치료제, 또 이중특이성 T세포 관여항체도 일부 암종에서 허가 및 급여가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암치료를 담당하는 담당 의사와 가장 적절한 치료 방향에 대해서 항상 긴밀히 상의하시고 좋은 치료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면역항암제는 힘겹게 암과 싸우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새로운 신식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얼마나 적절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